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, 아니, 그래가지고 네. 사실 요한 씨가 기타 치는 거 보면 진짜 네. 오, 대단해요. 아, 네. 또 갖고 올 거 그랬었나 봐. 아, 참. 자,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스윙스 씨 눈에 발탁이 된 아, 거죠? 그러면. 발탁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형님한테 네. 이제 더 이상 기타 치는 거 말고 더 큰 이제 음악 세계에 가고 싶은데 네, 네. 형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다. 그때 형 이미 너무 유명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찾아가서 네. 형한테 그냥 자문을 많이 얻으면서 네. 같이 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했어요. 아, 그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요. 네네. 제가 그가 이 친구가 이제 밥을 먹죠. 그래서 같이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. 근데 아예 서로 모를 때 아니, 친해, 아니요 친해, 친할 친해 때 친해. 이미 몇 년 동안 이제 저랑 같이 공연 다닐 같이 때 했으니까. 그러다 그냥 진짜 너무 당연하게 아 형 나 이제 저스뮤직 들어가려고 이렇게 말했어. 되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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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요한 씨도 머릿속으로 한 천만 번을 그러니까, 생각하고 그러니까,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툭 그러니까, 얘기한 거야. 내 말이 근데 그때 말할 때 표정이 눈이 다른 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. 내 대답을 기다리는 아. 거고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근데 네. 제가 그 모습 보고 되게 반했어요. 오.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유일한 그 등치 큰 이제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도 저랑 비슷했거든요. 맞아 원래 용환이가 되게 네. 살집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 친구 보고 20kg만 빼와라 하면 나 혼자 저기 꿀꿀이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40kg 가까이 뺐었어요. 원래 용환 씨가 몇 킬로였죠? 제가 완전 뺐었을 때 57kg까지 뺐었고 지금 가장 쪘었을 정도 가장 쪘었을 때 100kg 정도 넘었어요. 와 100kg 그래서 진짜, 네. 이 친구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대단해요. 정말 대단해. 이 회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와 대단하다 진짜. 그러니까. 야망이 야망이 야망. 상혁이 형 앞이라서 또 약간 설레네. 아니 회사 들어간다고 40kg 빼는 거 진짜 웬만하면 못하는 거잖아요. 아니 뭐 근데 자기 미래가 걸려있으면 빼야죠. 그건 그냥 네네. 되게 사람들은 되게 너 네.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한테 되게 당연했어요. 그냥 뭔가 먹고 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선택했죠 그냥. 그만큼 또 각오를 또 보여줄 만한 또 네. 또 증거가 되니까 네. 다이어트가. 네. 장정윤